친정 엄마 성씨가 뭐니? 미랑 박씨요. 철저하게 너는 할머니신. 넌 철저하게 남자신. 그러니까 할아버지신 여러 남자분들 신명 중에 뭐 신장이 될 수도 있고 장군이 될 수도 있고. 쟤는 많이 와일드해 그래서. 그리고 가끔 눈 돌면은 아나무인이거든 쟤는. 부당이 어때서? 자꾸 이 말을 묻는 거야. 무당이 어때서? 무당하는 게 어때서?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말 그대로 진짜 자신이 없고 만약에 이 길 들어섰다가 나중에 뒤집어 엎을까봐 그게 너무 걱정인데. 이것도 비즈니스고 여기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야. 왜 우리는 힘든 일이 없었겠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정말 아프고 힘든 길이 이 길이야. 그래서 이 길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가지 말라고 그래. 나는 그런 주의야. 가야 될 사람은 생각 그만하고 무조건 가라고 해. 그 차이는 명백해. 그냥 풍파가 많고 신이 많아서 집안에 그 뭐 힘든 일들이 많아서 역경도 많고 신의 풍파, 조상 풍파라고 하는 그런 게 많아서 이 길을 들어서는 것보다 정말 그래도 가끔 가다 존중이란 거 하고 살면은 그냥 일반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 대부분이 그래 또.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희 자매. 너는 44살? 넌 34살? 36살. 36살? 토끼띠? 저는 양띠? 어떻게 보면 네가 엄마 같은 존재야. 니네 어머니가 계시겠지만 얘한테는 네가 엄마 같은 존재거든. 가자. 둘 중에 누구나 하면 가자. 근데 둘 중에 누가 가야 되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어. 누가 더 잘할 것 같으니?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뭐 하나? 빚을 오히려 지금 빚이 눈덩이라 진짜 너 안 가면 너 죽어 해도 그냥 아 그럼 나 죽어야 되는구나 지금 그 정도지. 진짜 방법이 없어요. 돈부터가 방법이 없고 일단 자신도 없긴 한데 지금 인제는 궁금한 게 정말 얘인지 난지 그거 누가 잘할 것 같니? 두 사람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누가 십자가라는 걸 진다면 누가 십자가 질래? 네가 질래? 네가 질래? 그 각오가 먼저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언니가 됐건 동생이 됐건 두 사람한테 똑같이 신들이 와 계셔.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한 사람은 무당으로서 나 같은 삶을 살 것이고 한 사람은 일반인으로 살면서 형제가 하고 있는 거 도와주고 어드베이스 해주면 되겠지. 누가 잘할 것 같아? 자신을 갖는다면은. 얘기 잘했어. 돈? 1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금도 신기한 게 많아. 도대체 이분들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신이란 존재분들이 신령님들의 원력은 과연 얼만큼일까? 지금도 신기한 게 많아. 17년 차인 무당 입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잘 들어. 두 사람이 자매가 뭔가 지금 뭐야? 핵심을 내고 선택을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돈이고 금전이고 일이고 사는 집이고 절이고 쭉 해결이 돼. 신기해. 근데 돈이라는 게 저희 지금 현실에서는 뭐 대출 너 현실이 대출도 안 아니 그러니까 현실 그러니까 그런 게 네. 해결이 되는 게 시작이라고. 그게 신이시라고. 신기한 일이 생겨. 그게 신이야.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당면에 있는 실질적인 게 그게 제일 문제잖아 너희들은. 근데 난 너희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라고. 너희들도 무당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난 분명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럼 니네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지. 꼭 해야 하고 이왕이면 하면 누가 잘할까?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럼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저하고 동생. 그건 니네 둘이 고민해. 아 그건 저희 나중에 돼. 나중에 그게 할머니 신이 와 계시고 남자 신이 와 계시고 너희들이 선택해지. 내가 괜히 이렇게 했다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왕 만약에 무당이 된 무당이 무당도 무당이지만 일반 사회생활도 이왕이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쪽으로 본다면 네 동생. 사회생활을요? 어디 가서 근데 언니 너는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해. 네. 그런 부분도 그렇게 따지면 너가 이 길을 가야 되겠지. 근데 이 세계는 혼자 밤에도 길을 떠나서 산에 기도도 가야 되고 혼자는 두렵거든. 아무리 신이 계셔도 남자는 괜찮지만 여자들은 더더욱 그렇지. 만약에 동생이 이 길을 간다? 동생 뒷바라지라고 할 수 있겠지? 도와주고. 왜냐면 너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 그런 식으로 너의 신의 기운을 동생이 이 길을 가면서 동생한테 신의 길을 가는 곳에 네가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돼주는 거지. 그것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가 물으니까 대답인데 네 동생이 하면 더 나을 거야. 그럼 내가 너 하나 묻자. 네 언니하고는 틀리게 너는 꿈도 많이 꿔. 그리고 가끔 남자하고 뭐랄까 잠자리를 갖는 그런 꿈도 너 되게 많이 꾸거든. 그래서 너는 남신이 주로 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성행이라고 하지 잠의 꿈에 그런 꿈을 꾸고 나면은 정말 실제로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충분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 대상이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삼촌이 될 수 있고 뭐 가족 간에 네가 아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정말 이 사람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꿈에선 그런 대상이 너한테 와서 너하고 그런 행위를 하거든. 그래 안 그래? 전혀 안 그래? 연예인들도 오고 그래? 예전에 감사한 거지. 언제 네가 연예인하고 놀아보니. 네. 그치? 그래서 남신들이 주장으로 와 있다는 거야. 너는 그런 꿈 잘 안 꾼단 말이야. 그럼 남자한테는 여신이 와야 되고 여자한테는 남신이 와야 잘 부리. 이해?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모든 게 음과 양은 합이 이루어져야지 음대음이 되면은 좀 고력이 많고 힘들어. 그런 측면에서 너는 아니라고 하는 거야. 너도 물론 제자가 돼도 돼. 근데 네 동생이 이 길을 가게 되면 네가 도와주고 계속 어드베이스 해주는 그런 관계성. 그리고 난 너가 돼야 된다고 본다. 너한테는 조금 안 좋은 것도 따라다녀. 안 좋은 거라는 거 하면 소위 그냥 검은 애들도 조금 있어. 검은 것들도 조금. 그래서 네가 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쁜 존재들도 좀 있어. 네. 궁금한 거 물어. 저는 원래 내년에 이제 직장을 바꿔볼까 하고 그거를 여쭤보려고 왔었거든요. 얘기했잖아. 아까 언니한테는 문서가 드는 형국이니까. 네. 내년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바뀌겠지. 네. 직업을 바꾸고 싶었는데. 직업을 바꾸게 될 거예요. 무슨 제가 보살, 원하는 무슨 거는 제자.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전공이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형편이 그게 안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공장을 가서 계속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봐라 근데 공장 가서 일을 하고 이러면 너를 위해서 그 돈을 준비하고 모여야 되잖아. 그치? 네. 그게 또 가족으로 집으로 또 들어가. 네. 계속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셈이고 진짜 구멍 뚫린 항은 밑빠진 장독이지 뭐야. 네가 버는 거 한 달에 깨뻐야 입에 간짝이라고. 너한테는 힘들게 버는 돈이야. 그거 너 나름대로 뭐 한 6개월이고 1년 벌어서 네 미래를 생각하려고 그 네가 전공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계속 그 개도 안 먹는 돈이라는 게 발목을 잡는다고. 왜 그럴까? 그럼 이렇게 물을게. 어머니 아버님 다 계시지? 네. 어머니 아버지도 44이 있었을 거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도 34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열심히 살아보고 새끼들 서너 명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셨겠지.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세뇌해져서 병을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얻은 건 뭘까? 못 사는 형국에
새끼들끼리는 아웅다웅거리고 엄마 아빠인들 아침에 눈 뜨기 싫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럼 왜 그렇게 안 풀렸을까? 너네들이 보고 평생을 44년, 34년을 너희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은 학습을 보고 배웠잖아. 엄마 아빠 사시는 거를. 근데 니네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 정말 그렇지 않아? 정말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다짐하고 했는데 지금 니네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이게 팔자라는 거야. 이게 운명이라는 거고.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이런 거란 거지. 더군다나 이 신에서 조상에서 이렇게 건들고 있는데 된다? 신에서 내몰고 있는 거야. 내몰고 있는 거고. 그럼 저희는 그신 말고는 말씀해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라는 거지. 내년엔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는 이 길을 들어서야지. 더 이상 무서운 일이나 힘든 일은 안 생길 것 같다. 그리고 무당 좋아. 아파서 그렇지. 좋아. 내가 누구 쉬운 말로 쉬운 두살 먹었으면은 처자식이 있을 거겠지.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돈을 갖다가 누구 어디를 정기적으로 내가 후원한다? 힘든 일이지. 내가 사업가가 아닌 이상, 그치? 근데 나, 내 부모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 부모님 같은 분들 식사, 무료 급식도 내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 행복해, 그거 생각할 때는. 아, 내가 그 누굴 돕는다는 거? 너희들 그러고 살아.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돼. 정말 오르고 근데 발게. 동생은 결혼해서 이제 올해 최근에 이혼해가지고. 그럼 왜 결혼이라는 거 해보고 왜 이혼이라는 거 하냐고. 철저하게 쟤도 혼자 만드는 거야. 응? 좀 그래도 새끼 낳았다. 나도 뭐 결혼 못 해봤는데 넌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벌써 우리 둘이는 못 해본 건너두 번, 두개다 했네. 결혼과 이혼. 그게 더 잔인하지 선생님들 않나요, 선생님? 딸마다. 줬다가 뺏는 게. 잔인한 거 아니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와보니까, 야, 그래도 해봐,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자식들을 못 보고 사니까 그게 아픈 거지. 못 보고 정말 살고 아픈 거지. 양육비는 벌어서 보태야 되고. 그거야. 왜 그러면 네가 원하는 어쨌든 사랑했으니까. 넌 근데 사랑보다 도피처였던 거야. 애들 아빠가. 응? 왜? 지금의 삶이, 친정의 삶이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그게 도피처였거든. 근데 도피처가 너한텐 족쇄가 된 거야. 네,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맞아. 그런 식으로 너한테 아픔을 준 거야. 그럼 봐. 네가 10달 배 아파서 아이들까지 놓고 다 떠났고 지금 네가 내년엔 직업을 바꿔볼까 뭐하고 그런 거 궁리를 한단 말이야. 해. 열심히 해봐. 응원할게. 근데 내 응원과 너의 열심이라는 노력이 보태줘도 잘안 풀릴 거야. 그만 아파. 세상에서는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 니네들이 사람들 세계에서는. 무당이 어때서? 무당이 어때서? 네 친구들 가면 뭐 너같이 사는 사람들 몇이나 있니? 34년? 너 44년? 편하게 살아온 시간 단 하루라도 있어. 넌 그래도 한때는 아이 낳고 행복 엄마가 됐으니까 그렇게 행복감이라도 느꼈지만 니은이나 나는 그런 걸못 느껴봤다니까. 그만 아프라고 하고 싶다, 니네들한테. 너희 자매한테는 그만 아프고, 엄마도 살으려고 노력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어. 근데 엄마도 타고난 복이 너무 없다 보니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사셨던 거고,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박복한 사람들끼리, 신기가 가득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다 보니까 정말 너희들이 나온 거고, 너희들은 더 강해서 나온 거야, 신기나. 그런 게 팔자가 세서. 그만 아프고 선택해라. 그 얘기해주고 싶다. 누구 한 사람이 이길 가. 누구 한 사람은 그 뒤를 봐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왜 무당이 어때서? 그리고도 살면 되지.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요.
그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그건 아니라, 보이고 들리고 그러면 미친 거지. 그게 지금 니는 아니라 미쳐. 제가 조금 이게 정말 궁금한 게, 느껴. 그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누가 들려준 건 아닌데 머릿속에 그 글자가 탁탁탁탁 입력이 돼서 그게 이제 나오는데, 언니는 그거를 잘 무슨 이해를 나, 못 하겠다 당연하지. 그러는데, 그것도 와인의 신이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 거지. 보이거든요. 저는 보이고 오히려 들리는데, 동생은, 저는 그러니까 동생을 몰라요. 그 뜻이야. 동생은 저를 그게 모르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고 들려, 너처럼. 어떤 애는 지금처럼 뭐 가만히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한 글자가 뭐 1이면 1, 2면 2 이게 툭툭 보이거든.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인 거를 상상해 보면은 뭔가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 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는 어떻게 보면 들리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지. 할머니시니까 영감한 거야. 남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탁탁탁탁 신들도 역할도 똑같아. 우리 할아버지도 옛날엔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몇백 년 전에. 우리 할머니도 옛날엔 사람이었잖아. 몇백 년 전에. 그러니까 세상하고 세월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하고 똑같은 거지. 눈, 코, 입, 귀 이거 다 달리고 똑같은 거란 말이지. 그치만 남자냐 여자냐 이 차이에서 확연하게 틀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신들이 논하져 있다고 볼게. 12신령님들이 기본적으로 계신다고 하는데 한 남신을 철저하게 반을 갈라서 남자, 너는 여자. 이해가? 그러니까 여신들이 주장이게 되고 남자들 중에서도 선녀나 동자가 막 이렇게 주장신들이 있을 경우에 되게 영검해. 내 제자 저기 내려오는 애가 너하고 동갑. 선녀가 주장이에요. 그래서 구탈 때 보면 되게 예쁜 짓을 해. 되게 영검하거든. 여신들이 주장이면. 근데 뭔게다 틀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얘기를, 오늘 이 말을 듣고 네. 들었기 때문에 오늘 잠을 잡아. 너희들이 아마 분명히 많은 꿈들을 꾸게 될 거야. 숨은 곳에 또 다른 내면에 있는 너희 신들한테 내가 메시지를 전달한 거고,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귀로 듣고 눈으로 들은 거니까. 울고 살지 마. 충분히 일을 하면서도, 무당으로 살면서도 매일매일 울고 살아. 매일매일. 근데 이거는 한 소린 눈물이 나. 무당의 길을 가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 울고 나면 속은 시원하다. 무당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돈, 개도 안 먹는 돈이 가장 문제야. 그건 말이다. 니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너희들을 선택하고 니네 둘 자매한테 와 계신 신들은 모든 거다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니네들한테 와 계시는 거거든. 신은 그러셔. 계속 거역해봐. 네 언니, 네 형제, 네 부모 안 때려. 양육비 보내고 있는 네 새끼들 가서 때릴 거예요. 정말 신은 아쉬울 게 없어. 니네 안 하면 그만 니네들 어딘가 최고 아픈 거 정말 아프게 해놓으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역을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누나를, 언니를 때리건 엄마, 아빠를 때린 건넌 견뎌낼 수가 있어. 근데 네가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한다? 걔가 아파졌다, 다친다. 너는 그거는 못 참는단 말이야. 네 죽으면 네가 죽었지. 그게 모성이야.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신이야.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더욱 이 길을 들어서면은 내 얘기했지. 정말 아프고 힘든 길이야. 서럽고. 그 길이지만 니네 둘 중에 하나는 가라고 하고 싶다. 그래야 그 폭풍 같은 이런 것들이 바람이 잘 거고. 남동생이냐, 니 위로 위냐, 남자애는 미치냐. 엄마가 쌍둥이 남자를 임신했다가 7개월 땐가 8개월 때여 동생 밑으로 유산한 적이 걔는 나중에 동자로 올 거고. 있어요. 그럼 니네 둘만 형제가 있는 거야? 둘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아버지가 용띠, 52년 용띠요. 질수는 지금 70 하나시네 그러면? 네. 엄마는? 엄마는 뱀띠, 1살 차이요. 야, 니네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았을까?
졸라 싸우가며 평생을 진짜 지지고 볶고. 몇 달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지랄을 한다. 여태까지 참던 걸.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냥 지금 사는 거는 저희 다 같이 형제들 사는데. 내 식구가? 아니 이제 동생은 회사 기숙사에서 사느라고 따로 나가서 살고요. 이제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몇 달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나 한번 보지 않았니 너? 네. 너 따로 한번 찾아갔었지? 네. 상담했었는데 언니가 오늘 뭐. 너 지난번에 나한테 10만 원 내고 상담 왔었지? 네. 왔었어요. 그치? 네. 왜 얘기를 안 했어? 가만 보는데 지금 봤는데 봤는데 그러고 있었고. 못 알아보실까 봐. 응. 아니야. 묻지 않아. 근데 오늘은 이제 그때는 동생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하도 답답하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했지 너? 올해 못 넘길 것 같다고. 오늘과 같은 얘기 했니? 네. 언니한테는 말 안 했거든요.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한테 우리 둘이 직접 가보자. 넌지 난지 한번 물어보자. 속 시원하게. 언니도 너무 힘들고 너도 힘드니까 한번 가서 말 들어보자. 이제. 너 그 관제 거는 어떻게 됐니?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던 아직도, 게 아직도 계속 전개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거진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걸 증명할 방법으로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도 지금 아예 증거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라고는 계속 해명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섯 명이니까는 다 이미 말을 맞춰가지고 아예 그냥 저 지금 그러니까 네가 무당이 돼야 되는 이유가 언니보다 네가 더 돼야 되는 이유가 그 관제라는 것도 세게 치고 들어오잖아. 정말 네가 소명할 자료가 없잖아. 이분들만이 해결이 된다. 그 정말 신기한 일이 생긴다. 내가 17년 전에 쫓겨다녔거든. 내가 정말로 그랬거든. 그래서 21일간 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어보면 알 거라고 해서 나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산에서 기도 마치고 내려와서 무당을 했다? 아무도 안 쫓아오는 거야. 진짜? 아무도 안 잡으러 오대. 뭐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 나는 그랬어. 고민해. 선택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설득해. 무당이 어때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것보다 아무리 내가 전세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강남에서 전세 지고 살아. 이러고 살면서 놈들 돕고 사는 게 낫지. 그러네. 오늘은 이 길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찾아뵙고 해. 당신들이 거역한 신의 세계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들 평생 그렇게 70평생 그렇게 사셨고 그거를 또 대물림하듯이 얼마나 좋은 거면 자식들한테 그대로 대물림을 시켜주셨거든. 네 새끼들한테 대물림 시키지 말라고. 네. 잘 보필해주고 하면 돼. 힘내라. 네. 무당해 이 새끼야. 그리고 이 새끼 그 지난번에 왔으면 자꾸 어쩐지 본고도 가고 본고도 가고 그래가지고 네. 실은 그때 그렇게 보내면서 그때 점심시간인가 왔다 갔을 네, 거예요. 그때 무렵에 짜장면도 안 그러고 못 사줘서 사실은 마음이 좀 신경이 쓰였는데 네. 반갑다 보니까 그때 겁나 울고 갔거든.